네,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의 고재현이고요. 우리 한림대학교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30분 정도에 걸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오늘 실험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아주 기초적인 지식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이게 소리가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실험하는 중간에 뭐 약간의 있을 수도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몇 가지 지침들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죠. 제목은 보시는 것처럼 발광하는 신세계, 뭐 빛을 낸다는 얘기고요. LED란 말은 전부 다 들어보셨죠? 그죠? 예. 고체 발광 다이오드고, 퀀텀 닷은 아마 이게 이제 신문에도 가끔 나고 뉴스에도 나는 그런 단어기 때문에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나노반도체입니다. 그래서 LED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는데 그것을 양자점을 포함해서 이것을 이용해서 만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백색 LED의 특성이 어떤 식으로 개선될 것인가라는 것을 직접 체험을 이제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빛이란 무엇인가? 여기 혹시 문과 계신가요? 문과. 아, 문과도 계시구나. 정말, 제가 정말 쉽게 해야 되는 거네요, 정말. 예. 자, 빛이란 무엇인가? 일단 전문적인 용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과학 실험이기 때문에요. 빛은 사람이 눈으로 볼수 있는 전자기 파동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파동이란 말은 아마 굉장히 익숙한 그런 단어일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게 있죠. 제가 줄을 흔들면 줄에 파동이 생기는 거고요. 잔잔한 호수에다가 돌멩이를 던지면 이제 물결파가 생기죠. 수면파가 생깁니다. 물이 진동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을 하게 되면은 제 성대가 공기를 진동시키면서 그 공기의 진동이 여러분의 귀로 1초에 340m의 속도로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의 고막을 흔들면 소리를 느끼는 거니까 음파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게 좀 문제가 됐는데 땅의 진동이 전달되는 지진파가 있습니다. 자, 여하튼 이런 파동 현상은 무엇인가 진동을 한다는 거죠. 줄이 흔들리든지 물이 진동하든지 공기가 진동하든지 땅이 흔들리든지 그죠? 그럼 빛도 무엇인가 진동을 하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마 중고등학교 때 배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자, 빛에는 진동하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 겨울철에 정전기 현상 이제 경험하실 텐데, 전기적인 성질과 관련되어 있는 전기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석 가지고 놀았던 경험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자석의 성질과 관련되어 있는 자기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빛은 전기장, 자기장이라고 하는 전기적 성질, 자기적 성질의 어떤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아, 그런데 왜 사람의 눈이 인지할 수 있는 전자기 파동이라고 했느냐? 그럼 빛 외에 다른 것들도 있느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적외선, 마이크로파, 자외선, 엑스선, 감마선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빛의 식구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걔네들은 우리가 눈으로는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빛의 식구들을 한번 쫙 펼쳐 보이겠습니다. 빛의 식구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어떤 식으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요. 잠깐 앞 페이지로 가서 물에다가 돌멩이를 던져서 물결파를 만들면은요. 얘가 이제 사방으로 퍼지죠? 퍼질 때한번 진동하면서 나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요 물결의 가장 높은 곳을 산이라고 부르는데 산과 산 사이에 거리가 있거든요. 이걸 파장이라고 부릅니다. 파장. 빛도 똑같이 파장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전기장이라고 하는 속성이 한번 진동하면서 나아가는 거리를 파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눈으로 볼수 있는 빛의 파장은 여기 있습니다. 혹시 나노미터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나노미터? 예,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입니다. 10억분의 1미터. 그걸 단위로 해서 빛의 파장을 표현하면은 대충 보라색이 한 400나노미터가 되겠고요. 그다음 빨간색은 700나노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 머리카락 굵기로 비교를 하게 되면은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굉장히 이제 작은 길이 단위가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파장을 가지면 사람은 눈으로 볼 수가 있다. 그거를 빛이라고 부르고 가시광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람이 빛을 눈으로 보는데 어떤 식으로 빛을 인지하느냐? 자, 여기 눈에 단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을 가로방향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깥쪽에 각막이 있고 여기 수정체가 있는데 얘네들은 안경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을 모아서 뒤에 있는 망막에다가 맺게 합니다. 그런데 망막에는 빛을 인지할 수 있는 시각세포가 분포를 해 있어요. 거기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는 빛을 한낮에 느끼는 원추세포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원추세포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빨간색을 주로 느끼는 세포가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녹색을 느끼는 세포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파란색을 느끼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얘네들이 협동해서 들어온 빛의 빨간색, 녹색, 파란색의 비중을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정보를 뇌로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서 빛이 들어오는데 빨간색을 느끼는 세포가 자극이 되고, 녹색을 느끼는 세포가 자극이 되고, 파란색은 자극이 안 돼요. 그럼 얘네들만 자극이 되면서 이 신호가 뇌로 전달이 되죠? 자, 빨간색 빛과 녹색 빛이 섞이면 사람은 어떤 색깔의 빛을 느끼느냐? 혹시 답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빨간색 빛, 그러니까 예전에 그 셀로판지 가지고 이런 실험들을 해봤을 텐데, 빨간색 빛과 녹색 빛을 이제 한꺼번에 비춰주는 거죠, 벽에다가. 그럼 어떤 색깔의 빛이 될까요? 아, 답은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빨간색 빛과 녹색 빛을 섞으면 노란색 빛으로 느낍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색깔을 느끼는 거고요. 자,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자주 애용하는 실험인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이 망막에는 빨간색, 녹색, 파란색을 느끼는 세 종류의 원추세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얘네들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실험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제 설명을 들으면서 여기에 시선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여기에만요. 고정시키고 설명을 들으세요. 여기에 이제 시선을 고정시키면은 이네 개의 색깔이 여러분의 망막의 서로 다른 부분에 맺히게 되거든요. 얘 빨간색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죠. 그럼 빨간색 빛이 가닿는 부분에 빨간색, 녹색, 파란색을 느끼는 세 종류의 세포 중에서 빨간색을 느끼는 세포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죠? 여기서는요. 열심히 일을 하죠. 하지만 그 부근에 녹색과 파란색을 느끼는 세포는 놀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 장면을 갑자기 흰색으로 넘기게 되면은 여기 이쪽에 있던 세 개의 세포 중에서 빨간색을 느끼는 세포는 너무나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고 녹색과 파란색을 느끼는 세포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가 흰색이 되더라도 빨간색을 제대로 못 느끼니까 녹색과 파란색의 혼합색이 나타납니다. 그게 빨간색의 보색인 청록색입니다. 자, 제가 넘겨보겠습니다. 여기 계속 보고 계셨죠? 넘기겠습니다. 보색이 보이는지. 보이시나요? 이때 탄성이 나와야 됩니다. 탄성이. 예, 보색이 보였죠? 자, 그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빨간색을 느끼던 부분에서 빨간색을 느끼는 세포가 너무나 피곤하기 때문에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래서 빨간색의 보색인 청록색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요 앞쪽에 여기 자리. 예.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눈에는 빛의 삼원색이라고 부를 수 있는 빨간색, 녹색, 파란색을 느끼는 세 종류의 세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빛의 삼원색을 조합해서 굉장히 다양한 색깔들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 제자가 회사에 들어가서 개발한 상품인데요. 상품 이름이 와인잔입니다. 와인잔. 와인잔처럼 생겼죠? 이 속에는 빨간색을 내는 LED, 녹색을 내는 LED, 파란색을 내는 LED가 한꺼번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켜고, 지금은 빨간색만 켠 거고요. 이 빨간색에다가 녹색을 넣어보겠습니다. 녹색을 추가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란색입니다. 지금은 빨간색과 녹색빛이 같이 켜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녹색만 켜보죠.
녹색에다가 파란색을 더하면 무슨 색이 될까요? 녹색빛에다 파란색 빛을 더하면 예, 청록색, 하늘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색깔이 나오죠. 자, 파란색만 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란색에다가 빨간색을 섞으면 무슨 색깔이 될까요? 예, 보라색, 자주색이라고 부르는 약간은 좀두 개가 다른데요. 예, 이런 자주색, 예, 이쁜 색깔이 됩니다. 그리고 세 개를 동시에 키면 당연히 흰색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파란색이 좀 부족한 거고 세 개를 동시에 키면 흰색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 종류의 세포가 자극받는 정도를 조절해서 이제 사람이 느끼는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디스플레이의 원리의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어떤 화소가 있을 때그 화소의 빨간색을 내는 부분, 파란색을 내는 부분, 녹색을 내는 부분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빛의 삼원색의 비중을 조절하게 되면 하나의 화소의 컬러가 결정이 되는 거죠. 아, 조명은 사실 빨주노초 파남보가 고르게 섞여 있는데요. 섞여 있긴 하지만 그 비중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색감이 조금 달라집니다. 제가 이걸 조금 이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잠깐 보여드리면은요. 여기 백열등인데 얘를 켜서 보면 얘는 노란색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 백열등의 스펙트럼을 측정을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즉 빨간색이 제일 높고 파란색으로 갈수록 성분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빨주노초 파남보가 들어오지만 빨간색과 녹색빛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파란색은 부족하고. 그래서 얘네들이 섞이면 우리 눈에는 이런 식의 따뜻한 느낌의 어떤 그 노란색 빛이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형광등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형광등인데 형광등을 켜보게 되면은요. 아, 스펙트럼이란 말 혹시 안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스펙트럼. 처음 들어보신. 아, 다 들어보셨나요? 스펙트럼. 자, 이게 스펙트럼인데, 아,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는 파장이지만, 무지개 색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 빨주노초 파남보가 되겠고요. 여기는 빛의 세기입니다. 따라서 형광등을 켜고, 얘를 프리즘 같은 데 넣어서 색깔별로 분해를 하면, 이런 식의 비중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빨간색은 상당히 세기가 세고요. 녹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습니다. 따라서 빛의 삼원색인 빨간색, 녹색, 파란색이 고르게 섞여 있으니까 우리 눈에는 흰색으로 보이는 거죠. 결국 다양한 조명의 색감은 방금 설명드린 스펙트럼의 분포랑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인류가 빛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왔는지를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류의 대부분의 역사 속에서는요, 무엇인가를 태워서 화학적인 연소를 통해서 빛을 얻었습니다.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벽화 굉장히 유명하죠? 이 벽화가 있는 그 동굴에 들어가면 벽화 옆에 여기 보이는 이런 석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뭔가 동물의 지방이라든가 식물의 기름을 넣고 심지를 꽂아서 이제 불을 밝혔을 걸로 예상을 하는 거죠. 여기 로마인들이 쓰던 양초 있고, 중세 시대 사용하던 전형적인 기름 램프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잠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은요, 예전에 이 질문을 들었던 분들은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 기름 램프 속의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특정 동물이 멸종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동물일까요? 힌트는 포유류입니다. 예. 아,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고래 기름을 많이 썼다는 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포경선들이 전 세계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고래를 거의 다 잡았어요. 그래서 고래가 멸종 위기에 처하다가 고래를 살려준 게 땅속에서 이제 그 캐내기 시작한 석유였다고 합니다. 지금 뭐 상품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제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다음은 백열등입니다. 자, 백열등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여기 있는 그 에디슨이라고 하는 발명가가 발명을 한건 아니고 상용화에 성공을 한 겁니다. 상용화에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당시에 그 개발했던 백열등이 여기 있고 오늘날의 모습과 거의 똑같습니다. 자, 오늘날의 백열등을 보게 되면은 내부에 이제 공기를 빼고 비활성 가스를 좀 넣고요. 그리고 지지대가 있고 텅스텐이라는 특수한 금속 재질로 만들어진 이게 사실은 이제 완전한 금속이라기보다는 좀 발열체에 가까운데 이 텅스텐을 필라멘트 형태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얘를 전원장치에 연결을 해서 전류를 주입하면 필라멘트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달구어집니다. 몇 도까지 올라갈까요? 저 필라멘트가. 제가 이거를 켜고 이 정도로 빛을 만들어내면은 필라멘트의 온도가 몇 도쯤 될까요? 그냥 대충 한번 아무 숫자나 대보시죠. 예? 힌트는 1000도보다 높습니다. 1000도보다 높아요. 2000도. 답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2200. 예,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2400. 한 섭씨로 치면 2500도, 2600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게 온도가 2600도, 2700도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발열체가 왜 빛을 내느냐? 그건 사실은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 내지는 이런 저기 텅스텐 필라멘트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온도를 가지면 떨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도 떨고 있거든요. 원자가 떨리면 빛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의 몸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이 나옵니다. 적외선이 나오고 온도를 한참 올려서 보신 것처럼 2000도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은 이런 노르스름한 색깔의 빛이 납니다. 그리고 온도를 더 올리면은 예를 들어 5000도, 6000도가 되면 태양의 표면 온도죠. 무슨 색인가요? 무슨 색? 태양은 흰색이죠, 흰색. 그리고 온도를 만도, 2만도까지 올리면 무슨 색깔의 빛이 날까요? 에너지가 센 빛인데. 자, 그래서 제가 답을 도깨비가 알고 있더라고요, 도깨비가. 도깨비의 대답. 본디 파란불이 사실은 파란 빛입니다. 파란빛 온도가 제일 높다, 문과생.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온도가 2000도 정도가 되면 노르스름한 색깔이고요. 5000도가 되면 흰색이고, 만도, 2만도가 되면 푸르스름한 색깔의 빛이 나옵니다. 그걸 어디서 확인하느냐? 별에서 확인합니다, 별. 별의 표면 온도가 만도를 넘어서게 되면 푸르스름한 색깔의 빛이 나옵니다. 빛을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열을 이용하는 겁니다. 어떤 물체에 온도를 엄청나게 올려서 거기에서 스스로 원자들이 떨게 하면서 빛을 내게 하는 거죠. 그 원리를 이용한 게 백열등입니다. 자, 그런데 아쉽게도 백열등은 전기에너지를 주입하면 전기에너지의 5%만 빛으로 바뀌고요. 나머지 95%는 뭘로 바뀔까요? 예, 열에너지, 적외선으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기적으로 굉장히 효율이 안 좋은 그런 등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백열등을 구입하려고 가게 가면은 살 수가 없어요. 이미 퇴출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요. 자, 다음은 형광등입니다. 형광등. 천장에 있는 거죠. 이 형광등의 단면 구조를 보시면은요. 다 이렇게 켜놓고 한번 보죠. 유리관이 있고, 양쪽에 전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가스가 들어있는데, 가스는 네온이나 아르곤 같은 네온 사인에 쓰이는 비활성 가스도 들어있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수은이 들어있습니다. 수은은 상온에서 액체 금속이죠. 수은을 넣어요. 자, 이 상태에서 양쪽의 전극에다가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요. 내부의 기체가 이온화되면서, 그러니까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그 에너지의 일부분이 수은을 통해서 자외선으로 바뀝니다. 자외선. 자외선은 에너지가 굉장히 센 빛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의 피부로 들어가면 몸에 아주 안 좋습니다. 따라서 수은을 이용해서 자외선을 만들고 얘를 어디에 쓰느냐? 살균등에 씁니다. 살균등. 여러분들이 컵 살균기의 내부를 전원을 끄고 나서 보게 되면 위에 전등이 달려 있거든요. 그 전등은 수은의 자외선을 이용하는 자외선등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얘를 그대로 쓸 수는 없죠.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자외선을 사람의 눈이 볼수 있는 가시광선으로 바꿔주는 특수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형광등을 끄집어내서 깨버리면은요, 유리의 내벽에 밀가루 파우더 같은 게 이렇게 코팅이 쫙돼 있거든요. 걔네들의 이름이 여기 있는 형광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이 형광체는 굉장히 재밌는 물질인데, 그리고 제가 여기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 형광체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으면 빛을 냅니다. 그런 특수한 물질이에요. 이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으면 가시광선을 내는 물질들인 거죠. 그래서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에너지를 받아서 빨간색을 내는 물질, 그다음 녹색 빛을 내는 물질, 파란색 빛을 내는 물질을 섞습니다. 얘네들을 섞어서 여기다 코팅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이렇습니다. 외부에서 전기 에너지를 주입하죠. 그게 플라즈마를 통해서 자외선으로 바뀝니다. 이 자외선이 형광체라는 물질을 거치면서 우리 눈으로 볼수 있는 가시광선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오늘의 메인 주제인 다이오드입니다. 아, 다이오드는 반도체로 만드는데요. 자, 반도체는 전기를 엄청나게 잘 통하는 금속인 도체와 전기를 전혀 통하지 않는 부도체 사이에 있습니다. 약간 어정쩡하게 전기를 통하는 물질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반도체는 어떤 물질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뉴스에 자주 나오는 물질이죠. 원자번호 14번, 14번. 아, 실리콘 들어보셨죠? 실리콘. 실리콘이 대표적인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반도체에다가 뭔가 불순물을 도핑하게 되면 어떤 반도체는 마이너스의 성질을 띠고요. 어떤 반도체는 플러스의 성질을 띠는데 이게 전기적인 성질이죠. 얘네들을 붙인 게 다이오드입니다. 그리고 이 다이오드에다가 건전지 등을 이용해서 전압을 걸어서 이 전기적인 성질을 흐르게 하면 걔네들이 빛을 내는 그런 성질을 가진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 말로 발광 다이오드, 영어로는 light emitting 다이오드라고 부르는 거고요. 약칭에서는 LED라고 부릅니다. LED. 쉽게 말하면 발광 다이오드는 전류를 빛으로 바꿔주는 반도체다. 전류를 빛으로 바꿔주는 반도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이오드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LED의 역사죠. 1990년대 이전에는 빨간색을 내는 LED, 녹색을 내는 LED, 노란색을 내는 LED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파란색을 내는 LED는 없었어요. 자, 그렇게 되면 LED를 이용해서 흰색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죠. 왜냐? 흰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빨간색, 녹색, 파란색이 있어야 되는데 파란색이 발명이 안 됐었거든요. 이 파란색은 1990년대 일본의 새 과학자가 발명을 해서 상용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흰색을 내는 그 LED는 90년대 이후에 등장을 하게 됐고요. 당시 이 블루 LED를 발명했던 세 사람은 2014년에 그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실험 주제로 이제 점점 가까이 다가갑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청색 LED가 등장을 하고 나서 백색을 만드는 게 가능해졌죠. 자, 그러면 LED를 이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백색을 만드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에도 형광체가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합니다. 형광체. 어떤 얘기냐면 형광체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색깔의 빛을 만드는 특수한 물질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를 이용하면 청색빛을 받아서 다른 색깔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방식인 거죠. 자, 이걸 제가 일단 설명을 하고 여기서 직접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청색 LED가 있고요. 여러분이 할 실험인데 오늘 이 위에다가 노란색 형광체를 코팅합니다. 이 코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전류를 주입해서 청색 LED가 청색빛을 냅니다. 이런 식으로요. 청색빛을 내죠. 이 빛이 그냥 빠져나오기도 하고
노란색 형광체에 부딪히면서 부분적으로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눈에는 청색이 그대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여기에 부딪혀가지고 노란색으로 바뀐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은 청색빛 플러스 노란색빛입니다. 무슨 색일까요? 흰색이죠. 왜냐? 노란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간색 빛과 녹색 빛이 섞여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청색을 더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입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온게 형광체인데 얘는 청색 빛을 받아서 이걸 부분적으로 노란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씌우면은 흰색이 되는 거죠. 여기는 지금 여러분의 눈에 청색빛도 가고 있고 노란색빛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나는 이 색깔이 싫다. 약간 노란색의 비중이 더 많은 그런 빛을 원한다. 따뜻한 느낌이죠? 그럼 이런 거 쓰면 됩니다. 더 짙은 거. 그래서 이렇게 얹으면 청색보다는 노란색 비중이 조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따뜻한 느낌의 전구 색깔의 빛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요.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실험을 할 주제가 되겠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제가 이미 보여드렸는데 형광체를 안 쓰고 LED 세 개를 조합하는 겁니다. 빨간색 LED, 녹색 LED, 그다음에 이제 파란색 LED 세 개를 근처에 놓고 동시에 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거를 이제 분해를 해서 보여드리면은요. 내부는 거의 텅 비어 있고요. 비어 있습니다.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사실 이 하나하나에 빨간색, 녹색, 파란색을 내는 LED가 전부 다 이렇게 같이 거기 놓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개별적으로 켜면 색깔들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세 개를 동시에 켜면 이제 흰색으로 보이는 거죠. 사실 디스플레이는 이거 각각을 하나의 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화소 속에 빨간색, 녹색, 파란색을 내는 그 단위가 있고요. 걔네들을 조절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백색을 만들어서 이것을 조명이나 디스플레이형 광원장치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형광체 대신에 양자점이라는 나노반도체를 이용해서 빛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양자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를 엄청나게 작게 만드는 거고요. 그 사이즈가 보통 한뭐 2나노미터, 8나노미터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사실 10억분의 몇 미터 정도가 되는 거죠. 굉장히 작습니다. 이런 나노반도체의 특징은 형광체랑 비슷하게 여기에 에너지를 주면 빛을 내는데 나오는 빛의 색깔이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노반도체 사이즈가 크면 빨간색, 중간이면 녹색, 아주 작으면 파란색 빛을 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면 빛을 내는데 내는 색깔이 사이즈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두 종류의 양자점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한눈에 보기에도 어떤 색깔인지 아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에너지를 줘보겠습니다. 에너지는 자외선입니다. 이건 몸에 해롭지 않은 자외선인데요. 자, 에너지를 이렇게 주면 건전지가 다 됐나? 아, 빨간색 빛이 아름답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속에는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큰 나노반도체가 들어있는데 그게 빨간색 빛을 낸다는 게 이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사이즈를 조금 줄이면 녹색 빛을 내는 나노반도체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됐죠? 자, 그러면은 아니, 형광체가 있는데 왜 굳이 양자점을 이용해서 빛을 내느냐라는 건데요. 제가 조금 이따가 스펙트럼을 보여드릴 텐데, 이 나노반도체가 내는 빛은 스펙트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주노초 파남보고요. 각 색깔에 따른 빛의 색인데, 스펙트럼의 폭이 굉장히 좁아요. 이게 좁다는 것은 양자점에서 나오는 빛의 색깔이 굉장히 순수하다는 겁니다. 순수하다는 거는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미술에서 채도가 높은 색깔과 이제 그 대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점을 이용해서
굉장히 순수한 색깔의 빨간색, 순수한 색깔의 녹색, 파란색을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걔네들을 조합하면 해당되는 조명이나 디스플레이가 낼수 있는 색상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래서 양자점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양자점 조명,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할 건데요, 이것도. 어떤 얘기냐면, 잠깐만요. 아, 요거를 제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스펙트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측정 장치를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은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파장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빨간색, 빨주, 노초, 파남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빛의 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조명 장치들의 스펙트럼을 한번 쭉 재보겠습니다. 측정을 해보죠. 자, 어디 보자. 이게 광섬유인데요. 얘를 갖다 대면은 빛이 이 속으로 들어가서 분광이 내부로 들어가고 이제 그 분석이 됩니다. 제가 백열등을 켜서 재보죠. 자, 측정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간색 쪽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제일 작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사실 여기는 올라가는데 이게 분광기의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센서가 이쪽은 작동을 잘안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올라가는데 여기 떨어지게 돼 있네요. 하여튼 쭉 올라갑니다. 빨간색의 비중이 제일 높으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그래서 얘는 노란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제가 형광등을 측정을 해보죠. 형광등. 아, 형광등이 이런 식으로 직관형도 있지만요, 이렇게 꼬아가지고 만든 것도 있습니다. 얘도 기본적인 구조는 얘랑 완전히 똑같아요. 이거를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서 이렇게 U자형으로 휜 거죠. 자, 형광등의 스펙트럼은, 네, 자, 보시죠. 보게 되면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한 이유는 RGB, 즉 빨간색, 녹색, 파란색 형광체가 내는 피크들 플러스 내부의 수은 플라즈마가 내는 피크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저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보게 되면 비교적 빨간색, 녹색, 파란색이 고르게 섞여 있습니다. 고르게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흰색으로 보이는 거죠. 그죠? 자, 다음은 LED입니다. LED 측정해 보죠. 자, 파란색 날카로운 피크가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형광체를 씌우면 오른쪽에 노란색 피크가 저렇게 보여요. 왼쪽은 파란색, 오른쪽 노란색이죠. 우리 눈에는 흰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형광체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피크가 굉장히 넓어요. 넓다는 얘기는 노란색이라도 색상이 순수하지 못하고 좀 지저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지저분하다. 거죠. 혹은 나는 이런 따뜻한 느낌의 그 전구 색깔을 원한다 그러면 파란색을 좀 죽여버리고요. 파란색을 좀 죽이고 노란색의 비중을 굉장히 키웁니다. 키우게 되면 이제 흰색보다는 노르스름한 색깔의 전구 색깔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안 보여. 아, 요것도 보여드리는 게 낫겠구나. 자, 제가 요거를 흰색으로 만들어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형광체를 안 쓰고 파란색을 내는 LED, 녹색을 내는 LED, 빨간색을 내는 LED의 조합으로 흰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펙트럼의 특성은 굉장히 다른데 결국은 빛의 3원색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뭐 이런 흰색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흰색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얘는 사실은 자외선과 보라색의 경계에 있는 빛이에요. 그래서 이걸 볼수 일반적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라색에 가까운 쪽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자, 제가 측정을 해보죠. 제가 이렇게 측정을 하면은 자, 여러분들 이 왼쪽에 아 지금 요 빨간색이거든요.
형광색보다는 굉장히 피크가 날카로워요. 날카롭기 때문에 그만큼 순수한 빨간색이 보이는 거고요. 여기 있는 게 이게 자외선인데 근자외선이라고 해서 아 제가 잠깐만요. 네. 아, 요거를 이걸로 바꿔보죠. 자, 빨간색은 주시고 이건 아마 잘 보일 것 같은데. 자, 보시면은 아 여기 보이네요. 자외선 픽도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외선 피크가 보이고 자외선이라기보다는 보라색에 가까운 색입니다. 보이고 그 다음에 녹색이 보이는데 녹색도 피크가 굉장히 날카롭죠? 그래서 상당히 순수한 녹색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레이저가 워낙 센 빛을 해서 분광기가 예, 좀 이렇게 제가 반사시켜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반사시켜서. 자, 예, 요거는 레이저는 단파장입니다. 단파장. 파장의 성분이 하나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우주에서 가장 순수한 색깔을 내는 광원은 레이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파장이 딱 하나.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주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반사광. 예, 빨간색. 이렇게 되죠. 제가 스펙트럼을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 여기 보이는 요 스펙트럼이 요게 바로 요건데요. 왼쪽에 있는 요거요. 얘를 보시게 되면은 파란색 LED가 되는 빛이 있고 노란색 형광체 빛이 있는데 얘는 문제가 이쪽이 진홍색인데 진홍색이 부족합니다. 진홍색이 부족하면은 저기 사과가 하나 있는데요. 저런 빨간색 사과가 아주 순수하고 이쁜 빨간색으로 안 보입니다. 조명 자체에 빨간색이 부족하기 때문에 빨간색 물체가 제대로 안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또 하나 실험을 할 거는요. 얘를 한번 만들어 보고 여기에다가 적색 형광체를 더해 보는 겁니다. 얘를 적색 형광체를 같이 넣어서 섞어주게 되면 스펙트럼이 이런 상태에서 이 적색 부분이 보강된 상태로 바뀝니다. 여기가 좀 많아졌죠, 그죠? 이런 조명을 만들어서 빨간 사과에다 쪼여주게 되면 빨간 사과의 그 탐스러운 빨간 색깔이 그대로 잘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거를 만들어 보실 거고요. 이쪽을 만들어 보시고 두 개를 기념으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실험에 대한 설명을 드리죠. 목적은 여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백색 LED를 직접 만들어서 색상이 어떤 식으로 섞이고 어떻게 백색이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일반적인 조명의 문제점, 즉 빨간색이 부족한 거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적색 양자점을 추가해서 적색 부분을 보강한 그런 조명을 만든 다음에 이두 개의 특성을 비교를 해보는 거죠. 사실 아파트에 그냥 값싸게 깔리는 LED 조명은 전부 다 이쪽입니다. 이쪽. 그러니까 적색이 부족한. 가격이 굉장히 싸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앞으로 잠깐 가보면은요. 얘를 그대로 쓰면 파란색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한밤중에 파란색 빛을 그대로 많이 쬐이면 그 멜라토닌 생성이 방해되기 때문에 잠이 잘안 오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빨간색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실의 물체들의 색상이 자연 색상에서 약간 벗어나는 그런 식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자점이라는 물질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일반 백색 LED, 그 다음에 적색이 포함된 LED를 제작을 해서 두 개의 특성을 이제 비교를 해보는 실험을 하실 거고요. 자, 실험 순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형광체 파우더를 고분자 레진에 섞어줍니다. 섞이면 이렇게 되고요. 이게 젤리 같습니다. 섞어주고 약간 흐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청색 LED 위에다가 살짝 올립니다. 올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얘를 기울이면 그대로 흐르기 때문에 딱딱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딱딱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외선 등을 이용해서 이걸 위에다 이렇게 쭉 올려놓으면은요. 이 형광체 입자를 포함하고 있는 고분자 레진이 자외선에 반응해서 딱딱하게 굳습니다. 경화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형광체와 레진을 섞고 걔를 청색 LED 칩 위에다가 올리고 경화기에 달려있는 자외선 등을 이용해서 이제 굳힌다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굳히고 나서 그 다음에는 측정을 하면 됩니다. 이거 납땜은 우리 조교 선생님들이 오늘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요거를
연결해서 측정을 하면 되는데, 오늘 측정에 사용될 장비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보여드린 분광기, 밝기와 색상 스펙트럼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도계. 조도계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명의 밝기인 조도를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 조명이 얼마나 물체의 색깔을 잘 연출할 수 있는지 하는 그 능력까지 측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조도계를 이용해서 그 조명의 소위 연색지수라고 하는 색상을 연출하는 능력까지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배광기는 어떤 조명이 있을 때 이 조명이 각도에 따라서 빛을 어떤 식으로 보내는가를 3차원적으로 측정을 해주는 장비인데,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아마 저 조교 선생님들이 그냥 시연을 보여주는 걸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제작한 두 가지 방식의 백색 LED의 광특성을 이제 비교하고 분석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전자 저울을 이용해서 질량을 재고 레진에다가 섞는 과정, 자외선 경화기로 경화시키는 과정, 이거는 조교 선생님들이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거는 하실 필요 없고요. 구동기를 연결해서 킨 다음에 측정기로 측정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실험 관련해서? 예. 테레비 나오는 것 중에 올레드 테레비랑 콘텐더 테레비 중에 얘네가 비슷한 건가요? 아, 두 개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제가 OLED 태블릿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한번 스펙트럼을 측정을 해드릴 텐데, OLED를 기본적으로 쓰는 이유는 OLED는 유기반도체인데 그 유기반도체들이 내는 피크가 다 날카롭습니다. 빨간색, 녹색, 파란색. 날카로운데 QLED는 이런 거죠. 그 청색을 내는 LED를 쫙 깔고요. 위에다가 양자점을 두 개 올립니다. 요거랑 요거를. 그 위에 필름으로 올리거든요. 제가 네, 요게 양자점 필름인데 얘가 TV 뒤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는 청색이 올라오고 얘네 둘을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색 LED 피크 날카롭죠? 양자점들도 피크가 날카롭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OLED가 내는 삼지창의 스펙트럼이 얘네들을 통해서도 거의 그대로 구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색채 특성은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QLED TV는 LCD인데 이 LCD는 항상 뒤에 백라이트가 켜져 있거든요. 켜져 있기 때문에 화면을 통해서 얘를 블랙으로 만들어도 희미하게 색깔의 빛이 새어나옵니다. 반면에 OLED는 전류 주입을 꺼버리면 그대로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블랙으로 만들면 완벽한 블랙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QLED TV는 이제 문제가 LCD를 쓰기 때문에 뒤에 요 백라이트, 양자점이 들어가 있는 백라이트로 항상 100% 비춰줘야 되고, 앞에 액정이 막고 있는데 액정이 빛을 100% 막을 수가 없어서 희미하게 이렇게 약간 새어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명암비라고 하는 그 특성으로 연결이 되고요. QLED 테레비 다음 버전으로? 아, 다음 버전은 예, 그게 개발하고 있긴 한데요. 기본 컨셉은 그 청색 OLED를 전면에 까는 겁니다. 청색을 깔고 얘네들을 화소에다 넣어요. 화소에. 그러니까 파란색 부화소, 그다음 저기 빨간색 부화소, 녹색 부화소에 넣고 파란색 부분은 비워놓습니다. 청색 OLED가 밑에 있기 때문에 청색이 올라오다가 여기선 녹색, 여긴 빨간색, 그다음 파란색 이렇게 통과가 되겠죠. 그럼 얘네는 청색 OLED를 꺼버리면 그냥 블랙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QLED보다는 화질이 좋아지는 거죠. 좋아지는 건데 문제는 이게 가격이 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개발을 끝내고 쓰겠다는 확언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가격이 너무 비싸서. 블루 피크 위에 황색 형광체 피크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황색 형광체의 양이 좀 부족합니다. 저렇게 되면은
굉장히 약간 차가운 느낌의 푸르스름한 색감의 흰색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저런 빛도 이용한 게 TV나 이런 데 사용되는 백라이트 색감이 저런 색이에요. 이상하게 TV는 그 흰색의 색감이 굉장히 차갑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통 우리가 색온도라는 개념으로 환산해서 숫자로 표시하는데 TV 백색의 색온도는 한뭐 만에서 15,000 켈빈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적색 양자점의 피크를 보게 되면은 파란색은 거의 다 사라지고 얘가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 얘기는 양자점을 너무 많이 섞으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마 흰색으로 안 보이고 거의 노르스름한 전구 색깔로 보였을 가능성이 큰것 같아요. 파란색이 워낙 없어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3조로 가보실까요? 사실 홍승찬족이 어딨죠? 그 양은 똑같이 놓도록 했나요? 양은? 비율을 똑같이. 자, 근데 3조는 어떻게 됐느냐? 3조는 왼쪽을 보시면은 형광차양이 굉장히 높고요. 저 정도면의 정상적인 흰색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약간 따뜻한 느낌의 정상적인 흰색이기 때문에 사실 비율을 똑같이 해도 어떤 조는 이런 흰색이 만들어지고요. 차가운 느낌의 흰색이 만들어지고 어떤 조는 뭐 정상적인 약간 따뜻한 느낌의 흰색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쪽을 보면은 여기도 파란색이 다 흡수가 안 되고 살아남아 있습니다. 파란색, 녹색, 뭐 빨간색 양자점 피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쪽을 보게 되면은 1조에 비하면은 1조는 얘가 거의 없었는데 1조에 비하면은 흰색 색감을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 흰색 중에서도 좀 따뜻한 느낌의 색온도로 따지면 한 4,000 켈빈 정도 되려나요? 예, 그 정도 되는 따뜻한 느낌의 흰색이 이제 구현이 되는 거죠. 보통 실제로 공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할 때에도 똑같은 루틴, 그러니까 그 프로토콜에 따라서 작업을 해도 오차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통 작업자, 이제 까먹었는데, 저도 삼성다 할때 그거를 많이 배웠었는데, 작업자들 사이에 오차를 보정하는 그런 단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똑같은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색감이 엄청나게 다른 LED가 4개가 만들어질 거죠, 지금.